안녕하세요, 케니입니다. 벨라 학생의 숙제를 좀 첨삭을 할까 하는데요. 왕키를 뭘 잘못해서 다 치웠다고 하는데 보고가 안 된다고 하네요. 찾아봐야겠습니다. 제가 뭐가 잘못됐는지 일단 최종적으로 온게 13일자예요. 그러면은 13일자로 만들어서 데이터를 좀 볼게요. 파일 크기가 작지 않은데 복구 안 됐다는 게 뭐가 안 됐다는 걸까? 복구된 것 같은데요? 이거 이렇게 하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현재 아닌가요? 23복습에 113, 113에 총 카드 개수 2364인데 아마 이게 맞을 텐데. 2364개 맞잖아요. 뭐가 안 됐다는 거죠? 통계를 보면 이날 한거 날아갔고, 이날 어제 한거 이거 오늘 한 거는 뭐가 자료가 없는데 뭐죠? 복구된 거 같은데. 아, 안 됐네. 다 파란색이네. 그네, 진짜로 그렇구나. 왜안 됐을까? 그렇다면은 롤백하는 수밖에 없는데. 마지막으로 이런 문제가 없었던 시점이 며칠자야? 12일자 이전이고, 12일날 이런 일이 발생을 했어요, 그죠? 그러면은 이 12일자를 한번 열어봐야 될것 같은데, 내가. 12일자에서부터 이런 일이 있었나? 추가. 벨라 08의 12일자. 12일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가 아마 지금 날라간 것 같은데, 전부 다. 싸그리 다 날라갔죠. 그죠? 여기에 있었던 거는 있는데, 그러니까 공부했던 기억은 있는데, 카드 전체가 다 초기화됐다. 그렇다면은 12일 이전에 있었던 APK 파일로 복구하면 되잖아. 11일자가 있는데, 지금 나한테 그러면 이걸로 복구하면 되잖아요. 추가해서 벨라 08의 11일자. 여기 있는데, 여기엔 있을 거 아니야, 그러면. 이것도 다 날라갔구나. 11일도 문제네. 그럼 이것도 11일자도 이미 파일이 다 날라갔었네요. 뭐야, 그러면 도대체 어디부터 이게 그렇게 된 거야? 9일자가 있네요. 8월 9일자를 볼까, 그러면. 어디까지 가야 돼, 이게? 벨라 08에 09 해서 볼게요. 이거는 다 있네. 그럼 9일자부터는, 9일자까지는 다돼 있어요. 있잖아.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 카드가 1100몇 개가 있네. 일단, 이게 맞나? 이것도 이상한데? 새 카드가 왜 이렇게 많지? 그러니까 무슨 일이 일어났던 거야, 지금 도대체? 잠깐만, 그 이전으로 가봐. 잠깐만, 그러니까 9일자 이건 아니고. 후,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야? 7일자 한번 가볼게요. 새 카드가 이만큼 있는 건 맞나 보다, 원래 그러면은. 그러면은 언젠가 한번 본인이 잘못해서 뭐가 날아간 것 같은데? 아무리 그렇다고 1700몇 개가 된다고? 그럴 리가 없잖아. 이상한데? 1700 몇이었죠? 그럼 아예 싹 올라가서 굉장히 오래전으로 가볼게요. 이런 일이 한번 전에 있었던 거, 8월 4일로 한번 가볼까? 아니, 잠깐만, 이것도 별 차이 없을 것 같은데? 그러면은 7월 24일로 가볼게요. 24일 나한테 있지 않아? 없네. 7월 24. 무슨 일이 있었던 거지? 중간에 이런 일이 한번더 있었던 것 같은데? 아, 이건 받을 수 없네, 이제. 어떡하냐?
어떻게 이럴 수 있지? 그러면은 지금 여기 있는 거에서 9일자였죠. 이게 지금 현재 가장 많은 기록을 갖고 있는 카드잖아. 그러면은 9일자에다가 9일 이후의 것들을 내가 가져올 건데, 11자부터 볼게요. 그러면은 여기 11자 어딨지? 어렵다. 너무 어렵다. 왜 이렇게 변수가 많죠? 5일자. 너무너무 변수가 많아. 너무 많아요, 변수가. 11자로 가서, 여기, 있나? 아이구야. 이거를 업데이트를 always로 하면은 될것 같은데. 32개가 지금 새로 생긴 게 있고, 그 다음에 통계에서는 9일자 이외에 이상에 뭐가 있겠죠? 11일자 없네. 그래도 안 되네. 그러면 이거밖에 없어, 답이. 11일자. 그러면은, 아이구야. 어떡하니, 진짜. 12일자. always로 하고, 12일자도 해놨거든요. 그러면 통계가 어떻게 나올까? 12일자는 없어, 그래도. 내가 뭘 해줄 수 있는 게 없는데. 13일자. if newer. 상관없는데, always랑 똑같은데, 이게. 보자. 추가된 것도 있고, 건너뛴 거는 이제 다 똑같은 게 건너뛴 거고, 그렇다고 해서 이제 통계를 봐도 늘어난 건 없잖아. 그냥 그대로인데. 답답하네요. 어떡하지, 진짜? 답이 없는데? 이거밖엔 답이 없는데? 이걸 줘야 될것 같은데? 싹다 지우고 이걸 깔라고 해야 될것 같은데? 이거야, 근데. 싹다 지우고 이거 깔아야 돼. 어쩔 수가 없어요. 복습일정 포함까지 해가지고. 8월에 13일자로. 그나마 가장 최근 걸로 건진 게 이거네. 그나마 가장 최근 걸로 건진 게 이거네요. 지금 하고 있는 암기 위에 이거 덮어 씌우면 될것 같아요. 될 거예요, 아마. 어떻게 하냐면은, 보여줘야겠다. 네, 이렇게 해서 always, always 이렇게 체크해서 하라고 해야겠다. 이렇게 체크해서 하면 될 겁니다라고 일단은 보내볼게요. 이렇게 할게 아니라 내가 이걸 해보면 되잖아. 지금 이게 지금 내가 최종적으로 보낸 게 여기 지금 벨라 813에 없을 거 아니야. 그죠? 아무것도 없잖아. 근데 여기에다가 지금 내가 보낸 파일을 열었을 때 업데이트를 always always를 해서 업데이트하면 무슨 일이 일어나냐고. 1704 ones에서 전혀 안 되는데. 아니 안 되네. 안 되네. 아, 안 되네요. 그냥 싹다 지우고 다시 해야 할것 같은데. 자, 그러면 싹다 지워. 삭제. 싹다 지웠어요. 여기에다가 다시 씌울 거예요, 이제. 업데이트 always always 해서 업데이트 하면은 그러면 이만큼은 복구될 거 아니야.
1844, 2300에 280, 이게 말이 되냐고. 그러니까 이게 지금 20개씩 했을 거 아니야. 그러면은 지금 20개씩 해서 몇 개야? 20으로 나누면 지금 16? 아니야, 10, 아, 뭐냐, 10, 10, 14? 14일 정도. 14일 전이야. 14일 전에 이게 무슨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보면은. 어린 카드, 성수 카드, 이게, 잠깐만. 2364. 말이 안 되는데? 마이너스 1844. 하면 520이 나오잖아. 그러면 520개란 말이야. 그러면은 20으로 나누면은 27일이잖아요. 그러면 27일 전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근데 이게 문제가 아니라 27일 전에 혼자 또 리셋 한번 한거 같은데요? 뭔가 많이 이상한데? 대충 한달 전쯤 뭔가 이런 식으로 뭔가 다 한번 지우지 않았나요? 뭔 일이 있었던 것 같은데? 말이 안 되는데? 잠깐만 봐봐. 이상하다 진짜. 기괴하다. 왜 이렇게 변수가 많아요, 가르치는데. 너무 변수가 많아. 그잖아. 이게 지금 며칠짜리야? 이게 7월 1일자잖아. 이게 7월 1일의 데이터인데 말이 안 되잖아. 그럼 7월 1일 데이터에다가 덮어 쓰는 게 맞지. 아, 왜 그랬어, 진짜. 그러면은 제일 많이 살아있는 게 뭐야, 이 중에서? 얘가 지금, 아이고야, 세상에. 73.05%란 말이에요. 여기 봐봐, 그러면. 아, 세상에나. 75.36이잖아. 7월 7일. 7월 9일. 얘는 날아간 거고. 그럼 이거네. 7월 7일. 이거를. 그럼 여기 이걸 줘야지. 이걸 준 다음에 그 뒤로 있었던 걸 싸그리다 업데이트를 해야지. 잠깐만. 그러면은 7월 7일 거를 아, 내가 다 해줄게 그냥. 전부 다 해가지고 7월 7일 캐니 투 벨라 리셋이라고 해서 0707이에요. 이거를 리셋을 할 거야. 세상에나 이러고 있었던 거야? 너무 변수가 많다, 정말. 벨라 08에 13 리셋. 여기에다 이제 0707을 먹인 다음에 해서 다 들어왔어요, 여기에. 그죠? 통계 봐봐. 0707에서 지금 75%까지 수복시켰어. 그러면 지금 현재 여기 있었던 카드 중에 0707 이후로 전달된 모든 카드를 싸그리 다 여기다 다시 집어넣어야 돼. 일은 해봤자 없겠지. 업데이트는 always는 아니고 if newer 이라고 해야겠다. 없겠지, 그지? 자, 그러면 이제 이걸 싸그리 다 업데이트해서 주면 되는 거잖아. 문제가 엄청 큰일이었구나, 이게. 똑같겠지? 됐고, 없고. 있네, 28개가. 그 다음에 11일자. 15개 계속 추가될 거예요, 아마. 46개. 40개 계속 추가되죠.
11일차. 12일. 13일. 그 다음에 7일자. 75%였던 게 약간 떨어지긴 하겠지. 전체 카드 숫자가 증가했으니까. 66%대로 떨어졌지만 필요한 카드들이 들어가 있고, 어린 카드 돼 있고, 그 다음에 통계는 어때? 그동안 공부했던 거 싸그리 다 사라졌죠, 이만큼. 날아갔어. 그러면 이걸 갖다 복구할 방법이 있나 없나를 봐야 되는데, 업데이트가 가능한가? 예를 들어서 이제 최근에 학생이 했던 게 나한테 보내줬던 게 13일자니까 이걸 열때 뉴어 말고 always로 하면은 그러면 업데이트 될 거야 말 거야? 4개 있다는데? 4개 됐다는데? 그럼 그게 뭔데 도대체? 통계 봐봐. 없잖아. 어쨌든 수복시킨 거야 이게. 이게 지금 리셋 최종형이에요. 이렇게 해서. 여기서부터 다시 해야지 뭐 어떡해. 왜 말을 안 했지 나한테? 08에 13 리셋.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하고 이거 안내부터 해줘야겠다. 자, 일단은 여기까지 보내고.